PDF가 컬러로 잘 안 뽑히네. 뭐라고? 제가 받을까? 아, 네. 주인이 뒷바퀴 이거 뺏는 게 아니라. 네. 잠깐 보겠다. 하나가 넘을 것 같아서.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6,000원짜리입니다. 저걸 사는 사람이 이거 어디서 지금 파는 MBTI 검사는 무료인데 네. 결과에 따라서 이 연구소의 조언과 맞아. 응. 무슨 뭐 EN 뭐 FJ 뭐 A 뭐 이런 게 있고 TNG A실 것 같은데 느낌. A가 뭐예요? 오빠? 그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같은 INFJ여도 그 다시 뭐가 뭔지에 따라서 맞아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A네요. 그게 마침내 A. 넌 A가 아니야? 난 T거든. 돌려드려야 되나? 많이 다른가? 그래요. 쓰레기 다시 드려. 아니야. 맞으면 유연주를 드렸네요. 제가. 아니에요. 갖고 싶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이걸 쓴 겁니다. 아. 오. 처음 봐. 7시 방송인 줄 알고 좀 일찍 와가지고 아 진짜요? 남는 시간에 아 지금 나가고 있군요. 네. 예, MBTI 검사를 했는데 저는 그 검사 했었어요. 최근에 약간 그 기질 검사? 기질 검사?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지고 태어나기를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돈 주고 검사하는 거? 박사님이랑 상담도 하고? 진짜? 어떻대? 저는 그 자유추구가 엄청 높대. 그런 것 같아. 자유추구가 좀 높은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좀 사고도 많이 치고 조금 뭔가 통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는 다행히 그 불안감 수치도 좀 어느 정도 있어서 그 불안감이 나의 그 자유로움을 어느 정도 좀 억눌러주는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있다고 했어. 그래서 사고 안 치고 잘 사는 거. 우와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바로 댓글 보였었던 것 같은데. 맞아. 불안해서 술 마시는구나. 그건 아니고 유의를 위해 마시는 건데. 괜찮아. 내가 오빠 생각하면서 했더니 ENTJ 나오는데 ENTJ? 아 ENTJ, INTJ. INTJ 땡크 차이네요. 그게 뭔데? 오빠를 생각하면서 해봤어요. 여기서의 내 모습은 완벽한 내 모습 아니죠? 방송용이라고 봐야죠. 티가 많은 거 몇 프로 이거 어디 나와? 다음으로 넘기면 몇 프로인지 나와. 원래 INFJ가 가장 F 중에 T 성향을 갖고 있지 않나? 아, 그 맞아. 맞죠. 맞아. 맞아. 왜냐면 이제 리더들이 많고 그 희생자들이 많기 때문에 희생자라는 게 다른 희생자가 아니라 이제 뭔가 희생을 하면서 리더가 되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 뭐 선한 무려 예수님 넬슨 만델라 네네.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오빠 생각하면서 한 것도 거의 50% F이긴 하네. 그래. 그래. 아, 방금 조롱하신다. 아니야. 조롱이 아니야. 상대모사였어. 상대모사라. 아, 이거요? 저 이거 쏟을까 봐 봐서. 뭐예요? 이거 댓글 보여? 얘는. 이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고라니. 누구나 고라니. 두 분 마이크 테스트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인입니다. 어? 나 안 들리는데? 다시 한 번. 아, 들려요. 네, 예인이에요. 네. 예은 씨는요? 네,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 1 숙봉, 꽃가루, 황사에, 간질간질, 재채기, 마스크 쓰고, 보습 철저히.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5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코드쿠스트 꽃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꽃가루 황사에 간질간질 재채기 마스크 쓰고 보습 철저히 였습니다. 아,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로 나가서 꽃구경도 하고 싶고 산책도 하고 싶은데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은근 있습니다. 재채기가 계속 나오고 콧물이 계속 흐르고 눈이나 코 주변이 간지러운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심하면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증상 있는 분들은 챙겨 먹는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외출할 때 마스크나 보호 안경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말부터 수도권 지역은 벚꽃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예, 벚꽃은 그냥 이제 땡튜브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한 거고요. 또 이제 나는 비염이나 알레르기 같은 게 없었는데 갑자기 또 생겼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알러지 검사를 다시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사람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정유인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솔로 활동 엘지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예은 씨와 더잡 퀴즈쇼를 함께합니다. 소울메이트 두 분의 퀴즈 합은 어떨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네. 없는 건가? 2부에 붙이려고요. 광고 차이가 나가지고.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무료인 고릴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프리선언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500님. 과팅에서 만난 분이 같이 벚꽃 보러 가자고 하시더니 날짜 약속을 안 잡으시네요. 연락을 해도 받질 않아요. 예, 뭐 이런 거는 흔한 일이죠. 예. 딱 벚꽃은 보통 일주일에서 길어야 열흘 정도 예 버티면 되기 때문에 나 그 기간만 잘 버티자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1365님. 안익십이 버릇이 됐어요. 한 달 만에 친구 땡톡을 확인하는데 사과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차단을 해서 아마 잘 처리됐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5831님. 처음으로 필터 샤워기를 구입했어요. 필터에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다더니 씻고 나니까 몸이 좀 뽀얘진 것 같습니다. 대만족. 오, 좋습니다. 자주 씻기만 하셔도 예, 뽀얗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7763님. 봄이 되니까 화사한 옷을 입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핑크색 바지를 샀어요. 바지 색이 밝으니까 뚱뚱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고맙습니다.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안 해줘. 저희 익십 많이 합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추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동갑내기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지읒, 이응, 이응, 이름 초성까지 같은 절친 중에 절친 98즈 정예인 씨와 장예은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놀라서요. 예은 씨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LG업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솔로로도 활동하고 있는 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은 씨. 예, 지혜 씨의 스케줄로 이번 주는 스페셜 게스트로 LG업 예은 씨가 오셨고요. 네.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2월에 정예인 씨가 진행할 때 예은의 게스트로 오셨지만 맞아요. 저랑 뵌 건 2020년이 마지막이니까 4년 만이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때도 한 두 번 정도 오셨던 맞아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맞아요. 은근 자주 오신 것 같은데 맞아요. 더 자주 오셨으면 좋겠네요. 전 좋죠. 그, 좋으세요? 네. 두 분이 아주 절친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름도 맞아요. 뭔가 비슷한 느낌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나이도 같으시고 맞아요. 네. 서로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약간 그 내 이름이랑 약간 비슷한 어감이 있으면 네. 살짝 바꿔 부르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희 완전 근데 서로 사랑스럽게 부르죠. 저희 막 너, 야 또 잘 안 해. 맞아요. 예은아. 예은아.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네. 완전 그렇군요. 사랑스럽죠. 영혼의 파트너 같은 느낌도 있는데. 2594님. 두 분 최근에도 만난 적이 있던데 98즈는 요즘 뭐 하고 노나요? 밥 먹고 카페 가기? 라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밥 먹고 집에 있기. 맞아요. 밥 먹고 집에서 논다고요? 네. 혹은 사진 찍기. 사진 찍기. 네, 맞아요. 맞아요. 셀카 같은 걸로 이렇게. 네. 아니 요즘 그 릴스 같은 거. 그렇죠. 릴스 제작해가지고. 오늘도 네. 만난 김에 하나 찍으려고요. 네. 하나 돌리려고요? 네. 오. 그 배디도 네. 하나 저랑 같이 찍으실래요? 아니요. 가만히만 있으시면 돼요. 가만히 있는데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만히만 있어. 가만히 핸드폰만 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는데 막 쓰레기 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함정 파지 마시고. 네. 일단 거부해봅니다. 왜냐면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아닙니다. 남는 게 없어요, 보통. 하면. 그래요. 두 분은 그러면 자주 보시나요? 사적으로도? 그래도 저는 친구들 중에 정말 자주 보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허. 저 동갑 친구가 사실 거의 없어요. 누구 있어요? 98즈가? 저희 둘이요. 말고. 물론 더 많겠지만 예. 저희의 98즈는 저희만의 98즈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일 친해지셨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예. 사실 데뷔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대기실을 같이 쓰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네네. 저희가 그때 핸드폰이 없었어가지고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다가 그쯤에 한번 만났었죠. 아, 이메일로? 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이 뜸해지며 점점 멀어지다가 타 방송에서 제가 MC, 타 음악방송에서 MC를 하고 있고 이제 예인이가 컴백을 했죠. 네, 컴백을 했을 때 화장실에서 마주친 거예요. 아주 예인이가 그 유명한 우리 친구 맞지? 맞지? 이래가지고 맞아 해서 그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메일로 사실 관계 유지하기 쉽지 않은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예, 회사의 강력한 통제를 뚫고 친해졌다 이런 얘기군요. 그럼요. 예, 역시 또 연락할 길은 다 있네요. 그럼요. 예은 씨는 더잡 퀴즈쇼 어떤 네. 코너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코너는 처음 오셨는데 문제를 맞추는 거다. 예. 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 코너에 숨겨진 함정 같은 건 자세히 안 읽고 오셨죠? 약관. 함정이요? 예. 함정 같은 건 아직 따로 못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긴 해요. 진짜? 약간 암살 문제들도 좀 숨겨져 있고. 암살 문제. 지금 막 두 분이 우정에 대해서 막 되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우정에 대한 질문이 갑자기 나와서 하나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막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열심히 해보죠, 뭐. 네. 겁낼 필요는 없어요. 예인 씨가 보기에 예은 씨는 브레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은이는 진짜 똘똘하죠. 예은이는 되게 야무지고 똘똘하고 예. 똑똑하고 제가 좀 그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머리가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좀 똑똑한 친구들을 주변에 이렇게 상비해 두려고 해요.
지혜 씨 포함해서. 아, 지연이 빼고. 지혜 빼고. 네네네. 유지혜 빼고. 지연이가 아. 저를 옆에 둔다고 봐야죠, 그거는. 아, 그거는. 인생에 대한 도움으로. 그쵸, 그쵸, 어.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브레인으로 너무 밀어주면 또, 어, 퀴즈를 풀다가, 어, 오히려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브레인이 아닙니다. 브레인 아니에요? 네. 기대를 낮춰놓아야 해요. 어느 정도예요?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냥 그저 그런 세상 돌아가는 상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아 노력하지만 네. 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네 어, 그 그렇습니다. 정도로. 예은 씨가 4월 14일에 일본 도쿄에서 솔로 데뷔 1주년 포토 아. 팬사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까지 소문이 났나요? 아 저희 다 조사해놓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 일본 활동을 자주 가셨나요? 어 예전에 팀으로 이제 데뷔를 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막 자주 가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어. 근데 이번에 포토 팬사인회를 계기로 조금 더 가까워져 볼까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포토 팬사인회는 뭔가요? 그냥 팬사인회랑 다른가요? 어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보고 일본까지 오라고? 네. 어, 강제 그 일본. 4월 14일 일정이 어떻게 되지? 어. 어, 가서 라면 좀 먹고 와야겠는데. 일본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예. 곧 잘합니다. 어. 네. 그러면 지금 저 전 세계에 계신 일본어를 쓰시는 팬들에게 일본어 한 말씀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어, 니혼노 미나상 콘방아엔 데스. 어, 4월 14일이지? 네, 아이마시오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약간 어떤 언어인지. 엄청 그 뜻을 좀 얘기하신다면. 자격증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일본어 자격증. 아주 잘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 대본에 없었어요. 일본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있잖아요. 아, 해달라고는 없었다. 네. 아, 어느 정도냐고 물어봐서 아, 좀 합니다 네.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어뜯어요. 갑자기 그 수줍수줍음이 확. 아, 예은이가 진짜 잘해요 일본어를. 어. 웬만하면 다 잘 알아듣고. 예. 네. 어 그럼 일본 가서 혼자 여행을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네, 저는 일본 혼자 여행은 꽤 자주 갔었어요. 오 그렇군요. 네. 예. 아무튼 일본에서 팬사인회 그 포토 팬사인회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뭐 일본 그런 작품들도 좀 보시나요? 어 저는 거의 다 봐요. 거의 다 봐요? 네. 뭐 보셨어요?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이요? 오 진짜 많이 봤는데 요즘에 약사의 혼잣말이라는 거 보고 있기도 하고 약사가 어. 혼잣말 하나요? 약사의 혼잣말? 약간 INTJ 같거든요. 그 약사가? 주인공이. 어. 네. 약사가? 어 그럼 꽤 재밌어. 그냥 볼만 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재밌어요. 죄송한데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예은이 혼잣말? 방금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것도 재밌고 저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 되게 좋아하고 시달소. 네. 그리고 지브리 예, 아. 그 작품들은 다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도 좋아하는 거 있는데. 뭐요? 저는 그 귀멸의 칼날 아. 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에 뒤늦게 빠져가지고 네네. 최근에 일본 여행에 가서 그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예. 그 티셔츠도 한 6만 원인가 7만 원 주고 그랬어요? 사왔어요. 제가 이렇게 캐릭터에 빠진 게 사실 너무 거의 처음이에요. 눈 봐요 지금. 와. 초롱초롱해요. 진짜 좋아하나 보다. 네, 같이 간 언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한테 전혀 그런 DNA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일본 여행 가면서 처음으로 막 그런 굿즈샵을 돌고 있으니까 정말 그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렇죠. 애니메이션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아, 뭐 애니메이션을 봐라는 이제 벽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한번 보도 보면 다 재밌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 맞아요. 어,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뭐 냉장고 자석 같은 거라도 하나 안 가져오셨어요? 아, 네, 그냥 티셔츠만 사왔습니다. 아니, 저희를 위한 뭐 그런 아, 거. 아, 근데 뭐 그거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니까. 아, 그래요? 네, 네. 아,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사왔다. 그쵸, 그쵸. 돈 낭비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금발이 찰떡이신데 5911님. 예은이는 네. 굉장히 오래 금발을 유지 중이잖아요. 혹시 이번 활동 염색 계획도 있나요? 저 지금 여름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계획에 있습니다. 좀 이제 탈색을 했을 때만 할 수 있는 머리색을 도전을 해볼까 너무 생각을 예쁘겠다. 하고 있어요. 핑크색 해주세요. 핑크색 네. 좀 여기저기서 추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핑크색? 네. 오, 좋아. 약간 스포 해주셨어요. 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인 씨 앞으로는 이런 문자 왔습니다.
3920님. 놀면 뭐하니 러블리즈 편 봤어요. 따로 연습도 안 했는데 즉석에서 안무 맞추는 게 대단하고 뭉클하더라고요. 러블리즈 영원해. 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조현우님. 예인이 놀머 나가서 오랜만에 제가 공중파를 나와서 라고 했는데 배태는 그럼 뭔가요? 인방이라는 건가요? 아,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예예. 이제 오랜만에 공중파 예능을 나왔다라는 예능이란 단어를 제가 깜빡했네요. 아, 네. 공중파 예능 TV 프로그램. 그쵸. 아, 그게 괄호 안에 네, 숨어 있는 네, 것이다. 그쵸, 함축된 말이었는데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배태는 뭐냐 이러면서. 그렇죠. 오랜만에 공중파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또 지상파 방송입니다. 그럼요. 네. 방송이 끊긴 것 같은데? 여기가. 예. 네. 어, 이게 치즈색이구나. 아, 치즈. 나와? 어, 요거가 안 되는. 컴퓨터 연결이 끊어졌어. 네, 뭐 얘는 되고 있네요. 아, 그래요? 네, 라이브로 되고 있습니다. 뭐로 좋은 말도 올라오나요? 읽어주세요. 이분들 좋아하시게. 그냥 뭐, 꺼졌냐고. 예? 네? 아, 꺼졌냐고? 네. 이거 꺼졌냐고, 이거. 좀 방송에 쓸 수 있는 말씀 해주세요. 안 좋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읽어주세요. 그런 것도 읽어야. 돼지야 하차해. 아, 저한테 안 좋은 말?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절대 그런 말로 하차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하차하면 저도 하차해요. 방송국이 네. 다 자, 하차할 일 없겠죠. 저기 또 보이스 오브 SBS. 예. 아, 그 뭐 봤어요. 막 보셨어요? 캐릭터 자르시고. 예. 네. 예은 씨는 못 보셨죠. 급히 오시느라. 누구들요? 저기 판에 현판에 제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저거 예. 오빠구나. 저예요. 아, 저분요? 예예예. 예. 멋있다. 아. 오. 어, 네? 어떻게 이런 표정으로 박수 주시죠? 아니 진짜. 신기스러운 감정이었어요. 너무.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입술은 살짝 올라가 있고 한쪽으로. 큰 것 같아요. 방송입니다. 혹시 휴지 있을까요? 콧물 나와요. 아, 너 맞아. 너무 멋있다. 방송 되고 있어요.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요. 저기 뭐. 아니, 코 닦는 것까지 못 보여줘요. 감사합니다. 비염이 또 요즘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왜 그러지? 그렇군요. 괜히 거쳐드렸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공중파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또 지상파 방송입니다. 그럼요. 네. 여기서 또 다시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의 코너를 두 분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예은씨가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거고요.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니까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잡 퀴즈쇼에서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 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더잡 퀴즈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제 노트북을 채팅창을 저희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봐요? 네네. 오. 정답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두 분의 화면 모니터 하실 수 있으니까 아, 예. 예. 컨닝 방지 차원에서 예.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안 돼? 어, 이제 아, 저를 네. 보시는 거겠죠? 알아서 잘 가리시긴 하시는데 네. 네. 예, 마음껏 보셔도 돼요. 네. 네. 채팅 없이 보시니까 좀 심심하시죠? 네. 예. 커엽 귀엽다. 뭐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귀엽다고요, 저희? 예. 아기 같다. 예. 귀엽. 예.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제는 2020님이 출제하셨고요. 선물로 수분 크림 세트 보내 드립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반려동물처럼 이것을 키우는 게 유행입니다. 반려 이것.
셋에 이름과 MBTI를 설정해주고 종종 대화도 나눈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에 휴식이 필요한 한국인들이 고요함을 찾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특이한 반려 아이템. 이것은 무엇일까요? 왜 웃었어요? 알고 계세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아, 주관식 기회는 한 번인데 응. 그다음엔 객관식으로 넘어가서 아. 하지만 주관식은 2,000원, 객관식은 1,000원 드립니다. 아. 네, 돈이 절반 자. 깎여요. 어, 예은 씨 뭔가 오. 확 왔나 보네요. 그 요즘 돌도 키운다고 하고 오, 반려돌. 네, 그리고 예. 파. 파를 키운다? 파. 네, 요즘 파도 파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파도 막 키우면서 아, 그건 재테크 효과도 있네요. 네,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오, 아, 대파? 어, 대파요. 대파. 네. 네. 오. 그러면 반려돌 하시겠어요? 반려파 하시겠어요? 반려돌이 뭔가 좀 더 그런가? 근데 돌이 뭔가 MBTI가 뭐가 있나? 뭐. 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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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돌이랑 이끼 이렇게 된 거 키우는 사람도 있는 거 같은데 이끼의 어떤 그 촉촉함과 양에 따라서 MBTI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돌도 돌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것까지 맞춰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 반려 뭐 이 빈칸에 들어갈 것만 맞히시면 되는데. 너 왜 써나? 뭐 중요해? 예인 씨 왜 뭘 써요? 필기 뭐 하셨어요? 곰팡이라고 써놨는데요. 곰팡이라고 써요. 반려 곰팡이? 네. 반려 곰팡이는 사실 키우는 키우려고 노력 안 해도 잘 키워지죠. 저도 가끔 키우거든요. 뭐를? 곰팡이. 아, 내가 있나? 그 엄마가 와서 다시 죽이고 제가 기껏 키우는 걸 엄마가 와서 죽이시고 그래도 아이돌이신데 네. 어, 반려 곰팡이가 있네요. 아, 네, 저 음식을 잘 안 먹으니까 아~ 썩은 줄도 몰라요. 아, 곰팡이에게는 예인 씨가 반려돌이네요. 그죠? 그러게요, 반려돌이네요. 예, 예. 그러면 뭘로 갈까요? 아, 반려돌 괜찮은데요? 반려돌 간다? 네. 네. 반려돌 예인 네. 씨가 고랬습니다. 네. 예. 오와, 대박이다. 똑똑해. 똑똑해요. 야, 야, 강자가 왔어요. 어, 오늘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주관식으로 그냥 뚫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 야, 재밌네요. 신기야. 브레인이네. 야, 반려돌. 반려돌? 예, 이거 어디서 좀 이렇게 많이 보셨나 보네요. 그래도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신가 보네요. 아니 그냥 누가 제 지인이 그냥 되게 흘러가듯이 했던 얘긴데. 예예. 나 요즘 그 돌 파는 데서 알바해 이러는 거예요. 어, 오. 그래서 에? 돌을 어디서 팔아? 이랬더니 요즘은 집에서 따로 이렇게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하긴 예전부터 이제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하던 취미 중에 수석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 같은 것들 중에 굉장히 모양이 잘 나온 것들을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기생충에도 나오잖아요. 아, 물에다가 처음에 그 박서준 씨가 돌을 들고 이제 송강호 씨 댁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맹구네. 그렇지. 맹구랑 똑같은 거. 맹구도 돌 들고 다녀요? 맹구도 돌 좋아해요. 맹구도 그래요? 짱구 짱구 친구 맹구가 아, 짱구 친구 맹구 좋아하잖아. 코올리게. 어, 그 돌 들고 다니나? 난 예은 씨가 지식이 굉장히 스펙트럼 넓어가지고 넓네요 지식이. 오, 그렇군요. 예. 맹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축구를 중계하기 때문에 예, 아니 아니. 축구 선수 이름 중에 맹구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세븐 선수 네. 아니 세븐틴의 정한 씨, 투바투의 휴닝카이 씨, 배우 임원희 씨가 이걸 키우는 중입니다. 운동이나 산책할 때 같이 다니기도 한다고 하고요. 산책할 때 같이 간다는 것은 이제 캐리하기가 그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진 않는다. 아, 돌이, 돌이랑요? 예. 우와. 끌고 다니진 않을 테니까. 예. 근데 뭐 돌이 근데 뭐 자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맛에 키우는 거지? 그냥 관상용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머. 뭔가 이제. 어머! 와. 저도 봅시다. 저도 잘 이렇게 돌한테 이렇게. 아, 돌한테 얼굴도 씌워주고? 그려주고 모자를 씌워줬네요. 이게 소꿉놀이 아닌가요? 그쵸. 약간 윌슨 놀이? 네. 예. 매일매일 내 기분을 여기다 투영해서 자, 돌아 밥 먹자 하면서 이렇게 모래주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좀 신기하다. 예. 특이해요. 어떻게 만약에 집에 돌 하나 정도는 들여놓을 생각 있으신가요? 예은 씨는? 필요하다면? 네, 근데 아직은 막 그렇게. 아직 그렇게, 네. 그 정도로 외롭진 않다? 예, 그렇게 됐어요. 예인 씨는? 저도 전혀, 저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혼술할 때, 뭐 옆에 반려돌이 있으면. 아, 진짜 처참할 것 같아요, 기분이. 아, 진짜 그거 안 할래요. 차라리 예. 벽을 보고 먹지. 네. 아,
있어. 예인 씨는 그냥 반려술이 낫죠, 차라리. 네, 술병이 술이 친구죠. 반려 위스키. 그럼요. 예, 네. 네. 병이 있는 게 반려병. 그럼 반려병. 네. 그렇죠. 아무튼 이것도 이제 취향 뭐 존중이고요, 정말. 그럼요. 예. 사실 누구보다 안전한 취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돌을 찾아서 만약에 사지 않고 만약에 산에 간다 그러면 건강한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자, 아무튼 두 분 혹시 반려동물은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아, 예은 씨는 없으시고. 한 번도 함께 해본 적이 없어요. 좋아하는 동물, 동물 좀 무서워하시는 네, 분인가요? 네, 맞아요. 무서워해가지고. 저는 이제 치치라는 고양이. 고양이를 함께 살다가 예. 지금 이제 본가에 거의 엄마 아빠한테 이제 뺏겼죠. 제 고양이가 아닌 기분이에요 이제. 아, 이제 치치랑 같이 안 살아요? 네, 지금 같이 안 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지금 반려병만 있는 거예요 집에? 네, 아, 저 반려병이 반려빈병. 반려병이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요? 빈병이? 네, 네. 아. 못 버리겠어요. 위스키 바처럼? 네, 네. 예. 약간 그 로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예. 좋은 집에 이사 가면은 그런 예쁜 공병들을 제가 다 좀 박스에 모아놨거든요. 왜요? 자산으로? 나중에 전시하려고. 아, 전시하려고? 내가 다 먹었다. 네. 내가 다 먹었다? 왜 팔아요, 병을? 좋은 병도 많아요. 좋은 병. 약간 아, 비싼 술 같은 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돌 출신 배우가 술 빈병 전시를 한다. 네, 네, 네. 굉장히 희소성 있잖아요,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예은 씨가 워낙 잘 풀었고요. 예은의 체리콕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나 돌 생각도 못했어. 야, 반려 파도 있구나. 파테크. 아, 그 얘기를 못했네요. 참고로 1번 힌트는 반려 물도 있고 반려 흙도 있고 반려 금, 반려 책 이런 식으로. 아,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네요. 너무 얼마나 이 사회가 보기. 아, 보기에 보기. 아, 나 정말 그런 게 있다는 줄 알았네. 물 떠놓고 아, 우리 물 예쁜 말 해주면 모두 맑아지나. 이물한테는 맨날 예쁜 말 해주고 이물한테는 욕만 하면은. 근데 식물한테는 욕을 하면 잘 큰다. 뭐, 아, 욕을 안 하면 잘 큰. 아, 욕을 안 하면이 아니라 욕하면 잘 못 크고. 그렇죠. 그런 얘기죠. 예쁜 말 해주면 잘 큰다는 말은 있는데. 양파 키우기 있잖아요. 양파 키우기. 반려금. 반려금이 제일 좀 좋네요. 현실성 있고. 반려책도 뭐. 이게 뭐 여기 이렇게 다들 티 같아요. 그래요? 뭔가 엄청 되게 티 같아. 티 같다라는 말은 뭐죠? 아니요, 그냥 되게 뭔가 그 팩트와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이 여과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분 대화하는 게. 이렇게 가만히 가운데서 듣는데 뭔가 표정은 안 변하고 둘이 계속 네. 신기해요. 지금.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모두가 F인 거를 그대로 드러내면 엉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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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특히 이 코너는 제가 항상 꽉 잡고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정말요? 예. 지금 뭐 지금 상관 없으시면 딱 두 분이 그 지혜 씨랑 계실 때는 제가 항상 무너지지 않게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아세요? 저희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거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알아요. 아, 네. 그래서 더 위험해요. 네. 마이너스로 하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거심한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해했어. 네. 아, 그런 거야. 저 없을 때 여기 안 잡아서 아시잖아요. 그죠? 꽉 잡아야 된다는 거. 그쵸, 맞아. 진짜 정신 딱 잡게 되긴 하더라고요. 전 약간 오히려 마피아 게임이 진짜 좀 정신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 진행할 때? 할 때. 그렇죠. 진행하랴, 게임하랴. 그렇죠.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역시 위인님. 역시 위인님. 한 번씩 현판 봐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배텐에서 우정 근황을 알리는 98주 두 분 정예인 씨, 장예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예은 씨가 완벽하게 그냥 한 호흡에 풀어버리셔가지고 지금 출발이 너무 좋고요. 네. 예. 광고 나가는 동안 저희 좀 이게 전체적인 토크 때문에 예은 씨가 약간 벌써 진료하는 듯한 느낌.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2번 문제 나갑니다. 오, 이렇게 주시는구나. 자, 두 번째 문제는 예인 예은 럽럽님이 출제하셨습니다. 선물로 수분크림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지난 월요일이 만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관련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에서의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가 면접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봤다고 답했는데요. 면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선의의 거짓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회사의 방향성과 제 가치관이 일치합니다. 2번, 평생 직장으로 삼고 싶습니다. 3번, 야근, 주말 근무도 모두 괜찮습니다. 4번, 오래전부터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5번, 연봉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 자, 다섯 개 보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뭘까요? 와, 어렵다. 다 거짓말 같아요. 다. 아,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순위에 상위권에 다 있는 보기들인데 아~ 1위가 무엇이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일 것이냐? 근데 뭔가 가장 좀 무난한 게 회사의 방향성과 제 가치관이 같습니다. 어가 제일 좀 그냥 무난하게 많이 할 것 같은 느낌? 왜냐면 막 제가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거 좀 너무 좀 옛날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말하긴 했거든요. 슬슬 뼈를 묻겠다고. SBS에 뼈를 묻겠다고요? 네. 아, 배태 놓을 때? 네네네. 근데 거짓말이었다? 아니 아니 근데 뼈는 다른 데 묻겠죠. 뭐 어떻게 여기에 묻어요 제 뼈를. 근데 어쨌든 그냥 던진 말이다. 아니 뭐 뼈다귀 하나 던진 거다. 어느 정도의 진심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진심이었다. 아니, 근데 뭐 저는 전 바다에 뿌려지고 싶어요. 네. 예? 전 갈아서 바다에 뿌려지고 싶다고요. 아 누가 네. 예인 씨의 장례 그 형태를 이게 뭐예요? 궁금했습니까? 네, 그래서 뼈를 여기다 자 묻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뭐 평생 직장? 어떻게 평생 직장을 거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예, 그리고 참고로 그 뿌리는 그 화장은 태우는 건지 갈지 않아요. 너무 무섭네요. 누가 그걸 빻아서 갈아서 뿌립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깨소금이나 뭐 이런 거고 예, 보통은 그냥 화장의 형태는 예, 고온에 거기 이제 넣으면 보세요. 저 F인데 이렇게 T처럼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곱게 간 예의를 아주 예쁜 가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곱게 갈게요. 예. 자, 이딴 게 공중파냐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예인 씨는 야근 주말 아 뭐죠? 회사의 방향성과 아, 회사의 방향성과 가치관 일치한다. 정답이 3번인가요? 평생 직장으로 삼고 싶다. 어 그러게 말이 왜요? 헛나오셨네요. 말이 헛나오신 거 보니까 3번이 정답이었나 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힌트 좀 주세요. 이거. 네. 힌트. 네. 배텐 게스트를 볼 때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배텐 게스트를 볼 때요? 3번 아니야? 야근 주말 모두. 아 연봉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SBS 직장이었을 때는 죄송하다고 했거든요. 이젠 저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네네네. 5번. 연봉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5번 같은데요. 저는 정말 돈 생각 안 하고 배팅하고 있거든요. 채팅창도 가성비 똥망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헤매비도 안 나오는 방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꾸 저보고 왜 헤매 안 하고 오냐고 댓글창에 초반에 글이 많았어요. 너도 아이돌인데. 예인도 예쁜데 왜 헤매를 안 하고 오냐. 아, 왜 안경 쓰고 오고 모자 쓰고 오고 네. 머리 안 감고 오고 그러냐. 네. 그래서 내가 출연료 올려주면 샵 갔다 오겠다. 아, 그렇죠. 네. 라고 이제 저는 예. 초상부터 얘기하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예인 씨. 아, 아니요, 아니요. 예. 게스트로 오셨는데 재밌어요. 네, 재밌죠. 네. 네네네. 더군다나 목동에 있어요, 그죠? 샵에 네. 갔다가 서울 반대편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쵸? 아니 뭐 그런 거는 뭐 그런 건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니까. 아 뭐 그거 아 그것도 다 돈이죠. 이게 다 그 거리 주행해가지고 기름값이 다 나가지만.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사실. 그쵸. 더 가치 있는 것이 여기 이 스튜디오 안에 있잖아요. 뭔데요, 그게? 돈보다 가치 있는 거. 뭐요? 지금 우리. 뭐야 이게? 예은이 멘붕이라고. 뭐야? 예은 씨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순간이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거 그럼요.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요. 예은 씨 점점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러면 예은 씨는 답이 뭔 것 같아요? 저는 1번일 것 같아요. 1번. 왜냐면은 그 다른 건 조금 대화를 해봐야 나올 수 있는 말 같은데. 첫 번째는 그냥 딱 초장부터 말하기 좋은 말 아니에요? 회사의 방향성과 제 가치관이 네.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뭐뭐 합니다.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래요. 그래요? 왜냐면 막
처음부터 연봉, 야근, 주말 근무 이런 얘기는 서로 간에 그냥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괜찮은 추리였어요. 맞아요. 네. 하나 힌트를 더 드릴게요. 네. 마지막 힌트. 틀렸나 봐. 만약에 이 선의의 거짓말을 안 하면 꼰대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완전 현실적인 거 아니야? 3번 아니야? 3번? 아, 이걸 안 하면 꼰대들이 싫어한다고요? 이런 거짓말 안 하면? 싫어할 수도 있다. 3번은 야근, 주말 근무도 모두 괜찮습니다. 잖아. 근데 이거 얘기 안 하면 요즘 애들은 말이야. 그치. 6시 땡 하면 가고. 막 그런다니까. 10시 출근이면은 10시 맞춰서 오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3번인 것 같아. 아, 대표적으로 너무 읽으려고 하시네요. 맞아. 오빠는 전체적으로 포커페이스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3번은 갈까? 이번엔 예인이 골라. 그래? 아까 내가. 아니면. 근데 일단 1번을 우리가 계속 아까부터 골랐잖아. 근데 굳이 힌트를 더 주신 건? 틀렸기 때문인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다행일 텐데, 베디가. 가끔 우리가 너무 방향을 잘 잡아도 혼란을 주기 위해 힌트를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예쁜 예은이가 나왔으니까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고. 무슨 얘기 하는 거죠? 듣고만 있어야 되나요? 듣고만 있어야 되나요? 반박해야 되나요? 네, 예인이 혼잣말이었어요. 예. 3번? 3번 갈까? 그래, 좋아요, 좋아요. 3번. 네, 3번. 야근, 주말, 근무도 모두 괜찮습니다. 네. 우와! 정답입니다. 이거 너무 재밌다. 예은 씨가 오늘 장난 아니네요. 예은이가 너무 잘해요. 제 등장하겠네. 예은이는 러블리즈가 아니다라고. 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러블리즈 멤버들 중에 이제 브레인이라고 하는 멤버들이 가끔 대신 올 때가 있는데, 브레인이라고 하는 멤버도 나중에 끝날 때는, 지수도 결국은 러블리즈였다. 수정이도 결국은 러블리즈였다. 이랬는데, 바로 나오는 게 예은이는 러블리즈가 아니다. 칭찬이죠. 좋은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제가 실수한 것도 맞습니다. 실수로 야근, 주말, 근무 모두 괜찮다를 제가 잘못 읽어버렸어요. 그것까지 또 캐치해서 제가 흠칫했습니다. 저 예은아, 네. 저 최고다. 되지 정말. 예리하고 촉도 좋고. 그러니까요. 예, 심리전에서도 제가 밀렸네요. 자, 그럼 두 분은 어떻게 회사 들어갈 때 사장님과의 대면 자리에서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본인을 위한 거짓말이긴 한데. 그죠? 예, 거짓말 혹시 살짝 가벼운 거 한 거 없습니까? 크게 피해 안 가는 거짓말. 예인 씨는 많죠.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요? 고등학생 때 아니에요? 중학생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회사에 있을 때요? 뭐. 회사 들어갈 때. 회사 들어갈 때. 지낼만 하냐? 전혀 지낼만 하지 않은데. 네, 지낼만 하다 했어요. 숙소는 완전히 돼지우리인데. 지낼만 해 하면. 네. 네. 아, 그건 얼굴에 쓰여있네요. 말만 낸 거죠, 이제. 어렸을 때 거짓말을 잘 못해서. 울림 숙소 네. 개판이다. 그럼 화장실 가서 울고. 에어컨에서 물 나오고, 그죠? 네, 에어컨에서 물 나오고. 그랬어? 배텐 지낼만 한가요? 네. 그래요. 예은 씨는 혹시 살짝, 한 거 없나요? 저요? 저 1번 말했어요. 회사의 방향과 제 가치관이 일치합니다. 네. 말했어요. 그 회사의 방향성이 뭐였는데요? 앞으로 예은이를 어떻게 이제 함께 어떤 일을 해 나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너가 바라는 건 뭐니? 했을 때 대표님이 바라는 게 곧 제가 바라는 것인가 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죠. 면접했으면 바로 붙었겠는데요. 웬만한 기업에도. 그 큐브의 방향성과 저의 방향성이 같다 이렇게. 저 거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네.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때 당시 새로운 회사랑 얘기할 때. 새로운 회사랑 얘기할 때 그랬다. 그때는 뭐 말할 것도 왜냐면 너무 데뷔가 간절했으니까 그냥 좋습니다. 네 할 때. 그때는 그냥 무조건 오케이고. 오케이 거리죠. 네, 그 다음 회사 올 때 방향성과 저의 가치관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더 신뢰가 가네요. 그렇죠? 뭔가 겪어본 사람이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어쨌든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다 진실일 수는 없죠. 그렇죠. 이게 뭐 거짓말이다. 악의적인 느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면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럼요. 예.
자, 베텐 드론 게스트들이 하는 가장 1위 거짓말은 연봉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자, 혹시 두 분은 뭐 면접이나 뭐 사장님과 얘기하고 이런 거 말고 평상시에 많이 하는 그런 화이트 라이라고 하죠. 아, 선의의 거짓말이라든가 거짓말? 그냥 대충 가벼운 그 거짓말, 썰풀기 이런 거 있나요? 하얀 거짓말? 저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짓말이 들통이 되게 잘 나는 편이어서. 저 되게 술 못해요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네 손톱 왜 이러지? 그렇게 말하는 그냥 재연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재연. 제가 이런 말 손짓을 하진 않아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짓말을 진짜 안 하려고요. 웬만하면. 그래서 기억나는 게 딱히 없어요. 요즘에는 만약에 뭐 술을 잘하시냐면은 뭐 잘하진 않지만 좋아합니다. 근데 정신 차리면 그래도 끝까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지.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법적으로만 피해가는 말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요. 예은 씨는 혹시?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괜찮아요. 이 말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까부터 여기서 많이 얘기하신 거 아닌가? 아니 그거 제가 그래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대답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비즈니스 매너이기도 해요. 면접하는데 회사의 방향성과 저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말이라는 건 예쁘게 하려고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럼요. 비즈니스 토크는 필요하고 상대 방향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은 얼마든지 할 필요가 있다. 예. 왜 계속 회사 안 들어가세요? 어디요? 회사. 회사요? 네. 계속 혼자 하고 계시잖아요. 방향성 일치하는 회사가. 아직 못 만나셨군요. 왜냐면 제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꼭 중계방,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예, 중계방송을 많이 하고 또 방송활동도 하고 둘 다 이렇게 반반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도 좋죠. 회사 없이 하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 다 먹잖아요. 다 먹는다? 아닙니다. 회사가 있으면 먹을 게 더 많아지죠. 그런가요? 그럼요. 배디는 이미 배디로서 딱 배디여도 그렇진 않아요. 딱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기본적으로 귀찮은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일거리가 이렇게 떨어져도 있어도 봐서 그냥 집에서 게임하고 싶은데 이러면 그냥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일을?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왜냐면 어제 힘들게 일했고 다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일한 날 사이에 있을 때는 이날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회사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먹을 게 많아지는. 전 자본주의를 믿어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 됐네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요번 문제는 홍재권님이 출제하셨고요. 수분 크림 세트를 드립니다. 자 최근 내한에서 화제를 모은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지난해 12월 10년에 7억 달러라는 역사상 최고 수준의 계약을 맺으면서 LA 다저스로 이적했습니다. 이적 후에 기존에 쓰던 등번호 17번을 쓰고 싶었지만 조 켈리라는 선수가 이미 쓰고 있어서 17번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조 켈리 선수는 아내의 권유로 등번호를 오타니에게 양보하면서 오타니 쇼헤이가 17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타니는 조 켈리 선수에게 담례로 등번호를 양보한 그 담례로 조 켈리 선수의 아내에게 이것을 선물해서 화제였습니다. 자, 주관식으로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객관식이고 1,000원입니다. 무엇을 선물했을까요? 전 몰라요. 17번을 양보해준 조 켈리. 왜? 자동차. 자동차? 포르쉐인가? 우와. 아, 브랜드도 알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피사에? 맞아요. 그 뭐 SUV입니까? 아니면 그 스포츠카입니까? 스포츠카였던 것 같아요. 아, 스포츠카.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시가 얼마짜리? 그것까지는 모르고. 근데 자동차예요? 예. 진짜 예은이랑 같이 하니까 돈 많이 벌어간다. 자동차로 갈까요? 네. 아, 이건 정확히 알고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우와. 예은아. 너무 고마워. 와. LG업이 아니라 두뇌업. 예. 두뇌업. 예. 이야. 와. 지금 문제를 출제한 작가진이 안절부절 최고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어요. 예. 예인 씨 아셨나요? 전혀 몰랐죠. 몰랐어요?
오. 아, 스포츠카. 심지어 SUV가 아닌 스포츠카를 선물한 것도 정답입니다. 피사의 브랜드. 와. 오타니가 이 피사 엠베서더이기도 하거든요. 예. 오,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이번에 오타니가 한국에 왔을 때 혹시, 네. 혹시 보러 다녀오셨나요? 아니, 아니요. 기사로만 봤어요. 기사로만 보셨고 네. 현장에 못 가시고. 예. 아, 그렇군요. 그래도 어떻게 이거 소식을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저는 그 땡튜브라고 해야 돼요? 땡튜브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봐요. 아. 들어요. 저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전 세계가 돌아가는 소식을 계속 네. 습득을 하고 계속 있군요. 계속 뭐 어디에 사회 현상 막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지오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TV 뉴스 레거시 미디어의 뉴스도 뉴스지만 쇼츠 뉴스가 재밌어요. 맞아요. 어, 짧게 맞아요. 딱 1분짜리로 끊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이 잡다하게 막 나오거든요. 와. 예. 대단하군요. 너무 좋네요. 돈 많이 벌어가요. 예. 그냥 앉아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가만히 앉아서 돈만 벌고 갔네요. 네. 예인 씨 완전 오늘 용병을 그냥 불러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용병 친구로 네 너무 좋네요. 예. 네. 자 꿀빠네요 오늘. 네. 예은 버스. 오타니 선수는 뭐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고 그냥 뭐 야구 역사상 거의 최고로 이제 뭐 평가받고 있는 선수인데 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한국 팬들의 사랑도 듬뿍 받았고 네. 한국에 대한 애정도 많이 표현을 했고 오타니 선수가 그래서 아주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 와서는 경기를 뛰지 않았던 호날두도 어머니께 이걸 선물해드렸다고 하고요. 예, 피사의 차량입니다. 자, 보기 궁금하시잖아요. 아, 네. 저희 작가진이 만든 그 객관식 보기가 지금 싹 다 네. 폐기되고 있어요. 뭐였어요? 보기 좀 알려드릴게요. 네. 1번 명품 핸드백, 2번 요트, 3번 자동차, 4번 다이아 목걸이, 5번 50년 산 위스키. 뭐야 마지막. 네. 정예인 빠지라고 고라니 더치죠. 네. 맞아 저는 그거 골랐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죠. 50년 산 먹고 죽는 거 아닌가요? 아니니까 예? 네? 왜 죽어요? 너무 세서. 아 도수는 뭐 비슷할 수 있는데 50년 된 어떻게 된 어떻게 보면 에어링까지 되어 있으면 진짜 달겠네요. 에어링이라는 게 그 천사의 자국 그 네네, 살짝 빠진 네네. 거고 참 그 술 쪽은 전문가였고요.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네. 드링크 브레인. 그렇군요. 전문용어가 갑자기 튀어나오죠. 갑자기 지금 예은 씨가 다 맞추니까 약간 전문용어 쓴 거 아니에요? 일부러? 밸런스. 아 이게 무슨 전문용어예요. 나도 아는 거 많아요. 하려고 에어링. 에어링 빠지면 맛있겠네요. 그래요. 뜨끔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예인씨입니다. 이 중에서 뭘 제일 갖고 싶으세요? 핸드백, 요트, 다이아 목걸이, 50년 산 위스키. 50년 된 거면 이런 건 저는 본 적도 없거든요. 나 자동차 갖고 싶을 것 같아. 자동차? 네. 나도 조켈리 아내처럼 자동차가 좋을 것 같다. 네. 스포츠카. 예은씨는요? 저 요트? 요트. 요트. 네. 요트 타고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냥 그 바다 가운데서 노는 거. 바다 한 가운데까지 이제 가서.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파티 벌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들어오고. 네. 웬만큼 큰 요트여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다 한 가운데까지 나갈 수 있으면. 그렇죠. 초호화 요트죠. 아, 그렇죠. 예, 거의 이제 파티를 벌일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갑부들이 타는 거. 그리고 배 갑판으로 헬기가 막 내리고. 너. 보통 그러잖아요. 되게 큰 거구나. 그렇죠. 왜냐면 요트가 이제 출항을 해서 바다에 있으면 누가 따라오려면 그 고무보트 이렇게 그 모터보트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헬기로 오는 경우들 있죠. 자 왜요? 아니요, 예은 씨 뭔가 좀 신기하신 것 같아요. 재밌어요. 되게 특이하고 너무 재밌어요. 표정이 없이 막 얘기하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 제가요? 네. 표정이 한 개도 없는데 막. 얘기하세요. 그게 생겼는데 막 뭐가 생략됐죠? 아 뭔가 되게 그냥 로봇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아니 왜냐면 MC니까 제가 그래도 그 핸들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배디를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뭐 표정이 없다. 뭐 감정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사실 못 받았어요. 처음 안 친할 때도. 배디랑 초면일 때도
그냥 너무 친절하시다? 그렇죠. 이런 느낌? 예, 왜냐면 이제 예은 씨 같은 경우에는 베텐에 자주 오신 게 아니니까 와서 조금만 지내보시면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제가 네. 얼마나 예쁜지. 예, 그걸 아. 통제하던 거죠. 티의 갑옷으로. 통제. 예. 자, 그러면 4번 문제 나갑니다. 최치수님이 출제하셨습니다.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리고요. 최근에 모 라디오에서 빅데이터 상의 언급량을 분석해 봄노래 베스트5를 소개했습니다. 5위는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4위는 아이유와 하이포의 봄사랑 벚꽃 말고, 3위는 10cm의 봄이 좋냐, 2위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뽑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봄에 요번 봄에 가장 언급량이 많은 봄노래 1위 곡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방탄소년단 봄날, 2번 로꼬 유주 우연히 봄, 3번 아이오아이 벚꽃이 지면, 4번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5번 케이윌 러브 블러썸, 6번 러블리즈 안녕. 와, 어렵다. 예은 씨 왜 뭐... 또 알 것 같나요? 아니 그냥 이제 얼굴만 보면 얼굴 얼굴만 봐도 웃겨요 이제. 아 방송 로봇 같아요? 조금 그랬어요. 네? 방송 기기 같은 네. 느낌. 예. 좋다 좋다. 얼굴만 봐도 웃기다고 한 게스트는 처음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웃기 생긴 얼굴은 아닌데 웃기 생겼나 봐요. 저 어떻게 생겼죠? 약간 그냥 귀엽게 생겼죠. 뭐야? 거짓말 거짓말 나왔다. 잡았다. 이런 게 바로 선의의 거짓말이죠. 예. 그냥 듣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네. 예. 그래요. 자, 뭘까요? 보기가 여섯 개인 이유는 뭔 것 같으세요, 예은 씨? 마지막에 러블리즈 예, 예은 씨. 아, 네. 예은 씨 말고. 아, 형님. 아, 다른 분 똑바로 해주세요. 아나운서님. 네. 예은 씨. 질문이 이상해요. 예? 보기가 왜 여섯 개일까요가 무슨 질문이에요? 보통은 오지선다 아니면 사지선다잖아요. 근데 왜 육지선다일까요? 이상하게 보기 싫게. 보기 싫지 않아요. 보기 싫나요? 6번이 되게 보기 싫으신가 봐요. 아유, 전혀 아닙니다. 예. 뭘까? 왜 6번까지 쓸까요? 아니, 예은 씨? 예은이를 위해. 예은이를 위해? 네, 우리 예은이를 위해서. 아, 참 말을 이쁘게 하네요, 그죠? 예, 그쵸. 보통은 여기 나오는 게스트들은 예인이를 망신 주기 위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실제 의도도 그거고. 억지로 껴놓네요. 예. 뭐 이런. 어거지로 러블리즈를 여기다 껴놓는. 러블리즈 여기 왜 나오죠? 이래야 되는데 예은 씨는 말을 이쁘게 해요, 그죠? 예인이를 위해. 그쵸. For you. For 예인. 감독입니다. 그래요. 그럼 예인 씨한테 6번 가보겠어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지금 2,000원, 2,000원 모으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네. 예은 씨가 3번 문제까지 이렇게 주관식도 두 개나 풀고. 그러니까요. 네. 거의 퍼펙트로 오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6번을 택한다? 네. 예의를 지켜야죠. 예의를 지킨다. 예은이한테. 그래요. 자, 그러면 1위가 뭘까요? 이번 봄에. 바로 이번 봄입니다. 이번 봄? 그러니까 네. 올해 봄? 그렇죠. 올 봄. 그럼 제 생각엔 1번 아니면 2번일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의 봄날 아니면 로꼬 유주의 우연히 봄. 네. 그 둘 중에 하나다. 네. 저는 사실 케이윌 선배님의 러브 블러썸이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봄이 되면 저는 항상 그 노래를 듣는데 네네. 뭔가 요즘 이제 뭔가 이렇게 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요. 아 이거 앞에는 그냥 개인적인 저의 취향을 이제 그냥 네네네. 알려드린 거고. 하지만 나만 좋아할 것 같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모두가 좋아하는데 네. 뭔가 올 봄은 그래도 비교적 러브 블러썸보다 좀 더 늦게 나온 시기적으로 네 그런 노래 중에 있지 않을까요, 예은 씨? 아, 좀 지난 노래다. 러블라썸. 이게 그 2013년에 나왔죠, 러블라썸. 그러니까 옛날에. 네. 이게 그 국내에서만 그거 한 건가요? 조사를. 네. 그렇죠. 아. 최근에 모 국내 라디오가 빅데이터상 언급량을 분석해서 봄 노래. 그러면 이거 뭔가 대중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라면 나는 4번이 아닐까.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근데 이게 봄 노래인가요? 테마가? 그럴걸요? 아닌가? 봄에 나온 노래인 건가? 아닌가? 이게 이제 그 OST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멜로가 체질? 멜체. 네. 예. 봄, 저도 사실 근데 멜로가 체질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봄 계절 배경인지를 모르겠거든요. 맞나요? 보셨어요? 저도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알고 있기는 한데 예.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 샴푸? 아, 힌트! 힌트. 네. 1만 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1위가 벚꽃 엔딩이었습니다. 버스커 버스커. 예. 이제 이게 왜 힌트일까요? 그 끝이에요? 그러게 시에도. 잠깐만요. 이게 왜 힌트지? 어? 그 다음 거에 힌트. 가사에 벚꽃이 들어갑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가사에 그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노래 벚꽃 들어가나? 어머, 뚜뚜뚜가 벚꽃인가? 벚꽃이 이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여기 뭐지? 다들 굉장히 조심하네요. 그렇죠? 네.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느낌이라서 네. 지금 문제 푸는 거니까 예. 2번인 것 같기도 해. 2번에 들어가? 1나? 2번 2번 거기밖에 말 우연히 봄밖에 몰라가지고 아 나머지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가사를 모르겠어요. 가사를 그죠. 워낙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들을 네. 수 있는 노래니까 저희가 막 가사를 따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 네. 못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 우연히 봄 노래가 진짜 잘 됐잖아요. 노래가 우연히 봄이 해볼까? 후렴구가 뭐죠? 두 분이 너무 조심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이상하네요. 그 뭐 나도 몰래 우연히 봄 밖에 몰라 이해해주세요. 두 분이 똑같이 그 부분만 네. 생각하고 있는데 아, 놀랍게도 저도 그 부분만 생각하고 정말 뭐더라? 배틀에서 많이 들었는데 네. 후렴구만 생각이 나네요. 그럼 제목 정말 잘 지었다. 제목도 잘 지었고 그 부분이 너무 딱 머리에 박힌다는 네, 거죠. 네. 다른 부분이 밋밋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예. 근데 벚꽃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지. 눈꽃? 어쨌든 벚꽃은 아닌 것 같아요. 벚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힌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일단 5번 아니고 6번일 수 있다? 2017년이면 예인이는 죄송한데 보기에서 6번 지워놨어요. 러블리즈 안녕 지워놨어요? 네, 2015년도 노래입니다. 금고 하나세요? 아 15년이에요? 네, 정확히 기억해요? 네 정확해요. 2015년. 러블리즈 노래들 연도 다 알아요? 뭐 아니요. 안녕까지는 뭐 알아요. 왜냐면 안녕이 이제 두 번째 미니 앨범이었기 때문에 예, 예. 2014년에 정규 앨범을 내고 2015년 3월인가에 나온 미니 리패키지 앨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녕이 같은 년도 2015년도에 나온 미니 앨범이기 때문에 요 세 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네 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1, 2, 3번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왜냐면 멜로가 체질 맞죠? 네네 네. 보셨어요? 2017년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몇 년도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20년도 맞아요. 들어서서 나온 드라마가 아닌가. 2017년도는 정확히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세 개로 좁혀졌네요. 정말. 자, 봄날이냐, 우연히 봄이냐, 벚꽃이 지면이냐. 우리가 20살 때란 말이야, 2017년이. 그러면은 2번 아닐까? 왜냐면 나 활동할 때 이거 부르시는 거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연히 봄이 벌써 이렇게나 오래됐어요? 벌써 7년이 됐어요, 노래가?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됐잖아. 슬픈 얘기네요. 그래, 1번 아니면 2번인 것 같아요. 그죠? 2번 할까요, 2번? 2번 갈까요? 에이, 뭐 틀리면 뭐 어때?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인기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네. 월드스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언급하는 그 사람의 수도 많아졌을 테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 중 아닐까요? 네,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신중해요? 네.
뭔가 그 노래 가수들이 나오면 지뢰 밟을까 봐 그죠? 굉장히 조심하는 이렇게 고라니가 사뿐사뿐 걸어다니는 모습은 이 노래 퀴즈 나올 때만 있어요. 예. 다른 데서는 막 웬만하면 2번? 그냥 2번 어떨까요? 예은이의 2번이다? 총을 믿겠습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도 괜찮아요. 이미 돈 많이 벌었어요. 아. 우연히 봄? 우연히 봄. 봄날 벚꽃이 지면 보다 우연히 봄이다. 1위가. 어 잠깐만. 벚꽃이 지면 나와요? 우연꽃? 아 몰라요. 몰라? 네. 그러면 2번. 아니다. 네. 아니다. 왜까요? 봄날 아니면 우연히 봄? 네. 우연히 봄? 너, 예. 우연히 봄? 500원? 네? 500원. 100원, 100원? 지금 예은 씨 보고 있는데 갑자기 추하게 그런 룰 발동할 거예요? 왜, 왜? 지금 퍼펙트 게임 가고 있는데.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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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원 걸고 한번 다음 보기 맞춰보시겠어요? 네. 뭘로 하시겠어요? 1번. 1번! 봄날? 네. 미안해. 아니야. 50원 드리겠습니다. 벚꽃이 들어가는구나. 그러게요. 아, 네. 가사를 모르니까. 예. 벚꽃이 지면이라는 또 그 노래가 봄날이랑 네. 예, 둘 다 벚꽃이 들어가고요. 네. 우연히 봄에 벚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봄 무려 제목은 봄이. 봄인데 벚꽃이 네. 없습니다. 신화당. 예. 그렇고요. 아쉽. 두 분이 제일 좋아하는 봄 노래는 뭡니까? 저는 예. 그 봄 사랑 벚꽃 말고 좀 많이 들어요. 아이유 선배님이랑 하이퍼 선배님의 네. 이번에 4위를 한 네, 아이유 맞습니다. 하이퍼의 봄 사랑 벚꽃 말고 예. 예인 씨는 뭐 아추겠죠? 러브 블라썸. 러브 블라썸이요. 네. 아까 얘기해 준 네. 2013년에 나왔습니다, 이 노래.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봄날이 2017년, 우연히 봄이 아까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하셨는데 2015년이어서 거의 10년 됐어요. 와, 예. 대박. 오. 그리고 아이오아이 벚꽃이 지면 2016년에 나왔습니다. 와, 예.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저는 캔의 봄날은 간다. 어머. 아, 간다, 와다다다다 이게 그건 노래예요? 네. 아닌가? 이 노래 아니에요? 이거 뭐지? 아. 봄날은 간다. 이거죠. 이거죠. 아, 봄날은 간다. 이 노래. 그렇죠. 와다다다는 뭐 들어? 이거 뭐지? 따라라따라. 아, 맨발 청춘. 맨발의 청춘. 맞다, 맞다. 네네네. 군가처럼 불렀네요. 네. 예. 자, 이번에 벚꽃 나들이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아,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제가 그 일본에 그 팬사인회를 하러 갈 때가 일본의 벚꽃이 만개할 때쯤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해서 한번 가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좋겠네요. 진짜 그렇겠다. 벚꽃이 가장 또 아름다울 수 있는 예. 예 이인 씨는? 저도 계획이 있습니다. 오호. 근데 뭐 벚꽃을 꼭 어디로 보러 가야 하나요? 그럼 뭐 어디 집 앞에도 피잖아요. 아 그냥 아파트 단지에서 보겠다? 네 그쵸. 네. 그게 무슨 벚꽃 나들이에요? 아 나들이? 예. 아 저 나들이는 안 갑니다. 안 간다? 네. 계획 없다? 가본 적이 없어요 나들이를. 아 벚꽃 구경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대로? 네. 네. 오, 아쉽네요. 네. 오. 낭만 없죠? 그러네요. 예은 씨 많이 해보셨어요? 전 그래도 석촌호수가 좋죠. 벚꽃이 또 예쁘잖아요. 유명하죠. 우리는 몇 번 가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은 씨는? 한 번도 벚꽃을 보러 어디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벚꽃은 보는 거 그냥. 피어있으면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낭만이 좋군요. 알겠습니다. 여의도도 안 가보고? 네. 축제 때문에는 가본 적 있어도 그게 축제 때문에 간 거지 벚꽃을 이제 보러 간 건 아니니까 저게 뭐죠? 저희 베텐에서 베텐에서는 그 각종 벚꽃을 너가 갑니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언제 또 이렇게 언젠가요 이거는? 베텐 공식 벚꽃놀이 하러 갈 텐데 네. 우와. 저거는 이제 그 연출샷이에요. 예. 울고 계신 것 같은데. 살이 아니, 많이 빠져있네요. 네? 빠져있는 게 그때 지금보다는 덜 찐 거죠. 아, 예. 언젠가요? 아마 2019년, 20년 그때쯤 아닐까 싶네요. 아, 좀 전이군요. 예. 자, 그러면 5번 문제 나갑니다. 79 안경남님이 주제해 주셨습니다. 수분크림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옛날 노래 가사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노래는 추억의 만화 영화 요술소녀 오프닝 노래인데요.
노래 일부분을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만한 가사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나갑니다. 네. 자, 여기서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환상의 짝꿍, 2번 쌍둥이 자매, 3번 도플갱어 요정, 4번 소울메이트, 5번 단짝 친구입니다. 자,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우리들은. 하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는 무엇일까요? 단발머리 운동화에 말괄량이, 빨간 리본 예쁜 미소 새침대기. 네. 그러니까 다른 두 친구가 나오나 봐요. 이 애니메이션에. 한 친구는 이제 막 스포티한 그런 말괄량이. 네. 말괄량이와 새침대기죠. 그죠? 그쵸. 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술소녀라는 애니메이션 본 적 없으시죠? 두 분 다. 저는 예전에 이거를 그래도 한 TV로 방송을 해줬기 때문에 몇 번 봤습니다. 이건 힌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패디? 말괄량이와 새침대기. 이게 딱 봐도 일단 여자 둘이죠, 그죠? 네. 예. 자매? 자매 얘기인가? 여자 둘이고. 넉살과 최양락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저희요? 아니에요. 두 분을요? 두 분을 그랬을 리가 있나요? 아, 나 내가 단발머리인 줄 알았어, 아~ 지금. 단발하면 생각나는 두 분이긴 하죠. 환상의 짝꿍이냐, 쌍둥이 자매냐, 도플갱어 요정이냐, 소울메이트냐, 단짝 친구냐. 도플갱어 요정은 아니지 않을까? 네. 도플갱어 요정은 아니다. 네. 왜냐면은 갑자기 아이들이 보는 심지어 옛날 만화에 도플갱어 뭐 이런 단어를 쓸 것 같지 않은데. 그 도플갱어는 서로 맞으면 죽죠. 서로 맞으면 죽는다고. 그게 만나면 서로 때리면 죽을 수도 있고. 예. 마주치면 둘 때까지 맞으면 죽죠. 마주치면 헝거 게임인가요? 헝거 게임 한 명 죽을 때까지. 배틀로얄 느낌으로. 네. 아, 마주치면 죽다. 네, 맞으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쵸. 마주치면 그쵸. 죽죠. 그리고 소울메이트도 아니지 않을까? 아니다. 왜요? 왜냐면은 지금 이 가사에 다 한글인데. 네네. 마지막만 갑자기 소울메이트 이것도 좀 뭔가 이 당시 정서랑 좀 안 맞지 않았어요? 아, 당시 정서. 오, 좋은 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뭔가 단발머리 운동화의 말괄량이 뭐 네. 이런 다 보면은 지금 영어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보는 또 만화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네요. 아, 죄송해요. 뭐가 웃기죠? 생긴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뭐가 웃겼어요? 웃음의 타이밍이 딱 하필 이렇게 뵀을 때 나왔을 뿐 아무 의미 없었어요. 아, 선웃음. 네. 후변명. 후시선이었다. 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소울메이트 같은 영어식 표현은 아니었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예은 씨는 환상의 짝꿍, 쌍둥이 자매, 단짝 친구 이 세 개의 보기를 지금 염두에 두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세 개 중에 정답이 있나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그 차근차근 풀이라고 했는데 예은 씨는 대뜸 세 개 중에 있나요? 깡패식으로 풀 거예요? 네? 아니 또 다음 거 촬영하셔야 되니까. 촬영을 한다고요? 뭔 소리야 지금 공중파 TV 예능 아니에요? 힌트를 그럼 조금만 주세요. 힌트 다섯 글자입니다. 네? 아, 단짝 친구는 아니네요. 저 아까 여성 두 분이라고 했으니까 네. 자매인 거 아닐까? 아, 요술 자매네요 그러면. 근데 말괄량이고 새침대인데 어떻게 쌍둥이라고 얘기하지? 외관상 닮았나? 그러니까 이제 그쵸. 뭔가 너무 다른 취향의 쌍둥이인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예?
뭔가 깨달으셨어요? 못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쌍둥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그쵸. 이렇게 다르지만 쌍둥이에요. 그쵸. 아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헷갈리는 게 얘네가 자매일지 친구일지에 지금 그치? 그거잖아요. 그렇죠. 1번은 친구라고 볼 수 있고 네. 2번은 이제 진짜 피를 나눈 자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쌍둥이. 근데 뭔가 환상의 짝꿍 좀 잘 붙지 않니? 우리는 맞아. 환상의 짝꿍. 어 그렇죠. 무슨 노래지? 환상의 짝꿍. 환상의 짝꿍. 노래가 기억나세요? 노래가 기억나세요? 단발머리 운동화에 말괄량이 말괄량이 빨간 리본 어, 예쁜 미소 새침대기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폭주하고 계신데 그런 노래가 있긴 했어요. 호랑나비라고 김은국 씨가 부른 호랑나비 한 마리가 그렇죠 그거예요. 단발머리 그렇죠. 호랑나비군요. 너무해. 왜 울어? 아 예인 씨 이 프로그램 자주 울어요. 아, 그래요? 예. 오열해요 자주. 예. 자 그러면 짝꿍이냐 자매냐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고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저 둘 중에 하나 맞습니다. 응? 예. 예, 아직 공식 인정은 안 해드렸었잖아요. 아, 공식 인정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줄일 잘 하셨으니까. 네. 자, 1번이냐 2번이냐 짝꿍이냐 자매냐 반반 확률이에요. 예. 아, 예은 노래를 한번 더 들려드릴까요? 예은 씨 때문에 대화야. 지금 노래가 다 지워졌거든요. 예. 근데 비슷할걸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이 노래 곡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모욕당한 느낌이고. 자, 작곡 하신 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한데? 아 이어서 부르는 거구나. 네, 네. 여기 업방 올라가네. 여기를 봐야 돼요. 정말 예, 우리는 땅땅땅땅땅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환상의 짝꿍인지 우리는 쌍둥이 자매. 아니 근데 한 만화에 자매가 나오기도 해? 그거 그거가 좀 그거긴 해. 나오기도 하나요? 해. 글쎄요. 우리는 환상의 짝꿍 우리는 쌍둥이 이걸 안 보셨구나. 자매. 참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에피소드 하나만 알려주세요. 맞아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없고 근데 이제 어쨌든 둘이 진짜 달랐어요. 성격도 다르고 제 기억에는 한 명이 단발이고 한 명이 장발이었나? 아닌가? 뭐 그러겠죠. 리본 달고 있으니까 한 명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둘 다 보지 말까요? 맞아요. 한 명은 단발 한 명은 장발 긴 머리 예. 이렇습니다. 자, 짝꿍일까요? 자매일까요? 닮았는데? 닮긴 했는데. 머리카락색도 똑같고. 그러게, 머리카락색이 똑같네. 야야야, 머리카락색이 똑같다. 자매 갈까, 그냥? 자매로 가자. 아, 이거 자매하다. 쌍둥이 자매. 이미 전 것도 틀렸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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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 이미 퍼펙트가 망했기 그래, 때문에. 퍼펙트 안 할래. 2번, 2번. 쌍둥이 자매. 예. 와, 우리 진짜 퍼펙트. 야.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진짜. 봄날 노래만 잘 맞췄으면 되죠. 그러게요. 저 아쉽네요. 대잘보셔 대잘보셔. 아니야 아니야. 야.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두 분도 환상의 짝꿍입니다 또. 네. 네. 와 이게 사실 그 요술소녀라고 해가지고 한 명은 단발머리에 좀 이렇게 얼굴은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이 친구들이어도 얼굴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머리 스타일이랑 옷 입는 것만 다르고. 네. 자, 오늘 6,050원이 적립됐습니다. 50원이 뭐지? 아까 그 예인 씨가 봄날 가지고 네. 딜 쳤거든요. 그래서 아, 네. 저희가 시가로 해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는 저희가 보기를 많이 지워드렸기 때문에. 기분 시가. 자, 광고 듣겠습니다. 정말 재밌다. 근데 잘 맞춘다. 진짜 잘 맞춘다. 야, 주간식일 두 개 맞추니까 6,000원, 5,000원, 아니 6,000원이 넘은 적이 있나?
거의 없어요.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응. 주관식을 두 개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되게 멋진 일을 해낸 거. 예, 예. 볼을 맞추고 스포츠카를 맞추고. 그 찍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 알고 있었어. 아, 그게 완전 멋있어. 아니야. 생각하니까 또 욕심나죠? 네. 그럼 어떻게 6,050원을 다 걸고 문제 안을 풀어보겠습니까? 아니요. 아, 무슨 소리? 6,050원을 다 걸고 두 배 찬스 하나 풀어볼래요? 두 배 찬스? 12,000원? 오늘 어떤 퀴즈가 어떤 분야인가요? 이제 만대로 봐야죠. 아, 문제도 없죠. 네. 아니, 문제 예비 문제 문제 은행이 있어요. 아 그래요? 문제 은행? 예비 뭐라고요? 문제를 쌓아놓은 아~ 그 파일이 아~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아니야 100% 어려운 문제로 되실 거야. 그래. 아, 근데 궁금한 그냥 문제만 한번 듣고 싶긴 하다. 문제를 듣는 다음에 걸지 말지 정하니까? 네. 어, 안 돼요? 안 당연히 안 되죠. 네. 어 기분 좋네. 재밌다. 놀러 온 것 같아. 야 예인 씨를 위해서 러브 블라썸 끝곡입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1위를 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곡 듣고 오셨습니다. 배송제 텐 더잡 퀴즈쇼. 자 오늘은 정예인 씨, 장예인 씨 두 분이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를 맞히고 하나는 이제 딜 쳐서 맞췄기 때문에 네 문제 플러스 1, 한 문제 이렇게 해서 6,050원이 적립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역대 최고의 한 회당. 맞아요. 네, 적립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예은 씨는? 저는 오늘 놀라운 것 같았어요. 너무 재밌었고 예, 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퍼펙트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퍼펙트도 충분히 평소의 난이도라면 가능할 것 같고 네. 주관식을 한 회에 두 문제를 맞히는 사람은 처음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러블리즈 연합 대 장예은. 아예 나한으로 대결 어때요? 대결. 아 예은이 혼자 대 그렇죠. 다 같이 회의할 약간... 수 있어요. 아 예 러블리즈는 회의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저희끼리 머리 맞대 회의 나오는 게 맨날 그 모양인데. 1예은 대 8러블리즈. 아, 알겠습니다. LG업 대 러블리즈 어떨까요? 아, 이거 팀전. 진짜 자존심 싸움인데요? 근데 네. K 언니 때문에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아, 있기 때문에. 아, 케미가 있구나, 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잡신쇼에서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를 기다리고 있고요.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로 수분크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예인 씨와 예은 씨와 함께한 금요일이었고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 오늘 끝곡. 오늘 끝곡. 아, 죄송해요. 네. 아, 두 분께 인사 맡기고 저는 먼저 물러갈게요. 오늘 끝곡은 K-Will의 Love Blossom입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진짜 많이 맞췄다. 아 머리도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건가? 이거 터치 아닌 것 같아. 재밌다. 아 그쵸? 네 너무너무요. 나왔던 코너 중에 제일 재밌죠? 네. 네. 그땐 무슨 코너 나왔어? 마피아도 했었고 초대석도 했었고 초대석은 CLC. 뭐예요? 맞아요. 헬리콥터 할 때. 오. 노래 좋아해. 맞아요. 그리고 비매너. 아, 근데. 되게 코너를 많이 해봤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비매너 좀 심했어요. 좀 비매너였어. 아. 이거 나중에 편의점 상품권으로 보내주실 거야, 작가님. 오늘. 아, 진짜. 목이 메였어. 진짜 돈 주셔. 진짜. 너랑 나랑 나눠 가자? 아니면 둘 다? 각각. 우와, 진짜. 6,050원짜리가 있어요? 뭐, 아마 넣어드리면 되죠. 네. 아, 그런 네. 거구나. 50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야. 암, 암. 이제 정산할 때 되지 않았나? 어? 예인이 이걸로 까까 좀 사먹어? 까까 좀 사먹겠는데? 그때 술도 사지 않았나? 아, 지연이가 한번 사줬죠. 아, 진짜? 아, 뒤에 요 선생님이시구나. 어? 용국 오빠. 사진 찍을까요? 네. 인프제는 가져갈 수 있는. 네 맞아요. 가방이랑 할 거. 6천 원짜리니까. 그거 돈 주고 산 게 없대. 하나 둘 셋. 조금만 이렇게 해준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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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퇴근하세요, 모두? 저희는 녹음을 하나 더 하고, 아, 그 다음 생방도 하고. 아, 네. 진짜요? 쉽지 않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퇴근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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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